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FOMC 회의였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고 이것이 시장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자, 이렇게 0.75% 금리를 인상시키고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시켰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강한 반등을 나타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금까지 했던 악재의 소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과연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그래도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등이 들어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현재 연준이 여기 FOMC 회의에서 75BP로 완전히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긴장을 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제 상황, 즉 나오는 이코노믹 데이터를 보면 퓨처 이코노믹 데이터를 컬렉션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냈단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시장의 투자자들의 그 예측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장은 반등한 것으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DP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침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GDP가 2분기에 대해 가지고 연속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를 미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네. 개념이.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추정치로는 0.4%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굉장히 지금 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의 내용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로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 쪽에서도 뭐 물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조금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즉 최소한 2.5%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는 조금 잡아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은 좀 겁먹는 부분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지금 현재 연준이 이번에 이전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굉장히 그 급격한 그 금리 상승을 연속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이를 보기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를 두 군데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선 그린스펀 의장이 거의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계속 17차례에 걸쳐가지고서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가면서 했던 것이 이때 이제 터진 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때 터졌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야말로 그 여러 말도 안 되는 부실 대출을 해가지고서 모기지를 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과열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게 터진 사태가 한번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옐런 의장 시절에 2016년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올렸다가 파월 의장이 이제 2.5%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제로 금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2008년도 당시에 그 충격에서 상당히 벗어나기에는 아직 시간 좀 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무리해서 그 금리를 좀 끌어올렸다가 다시금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큰 위기를 유동성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금리를 잡기 위해서 즉 정확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올렸을 때는 이 시장이 과연 이것이 그 체력이 받쳐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체력이 약하다면 경제 약화가 되면서 동시에 체력이 안 받쳐준다. 그랬을 때는 신용 경색이 일단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이제 그 모기지라든가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그 캐피탈, 그다음 뭐 이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에 남아 있는 또 다른 그 불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좀 강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일단 뉴욕 시장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오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서영경 금통위원이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연준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대신에 그 급격하게는 아니고 점진적인 인상에 무게를 두겠다. 그래서 이전에 그 이창용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건 지금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는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입장은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과 달리는 지금 오히려 하락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현재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왓츠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세 가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 셀럽의 발언입니다. 이 경기 침체는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간밤에 투자 노트가 한 가지 발행이 됐습니다. 롭 아노시 발행한 투자 노트인데요. 리서치 애플리츠의 회장입니다. 롭 아노스 신흥국 주식을 현재 매수해야 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Emerging Market Stocks, 신흥국 주식은 스텔스 인플레이션 폭격기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상당수의 신흥국은 수출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재 비싼 상품에 투자할 필요 없이 그 분야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합니다라면서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꽤 많은 국가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국가를 조금 살펴봐야 될까요? 그리고 롭 아노스는 3분의 1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3분의 1은 신흥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시장에 신흥국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흥국가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그 대만 쪽에 어느 정도 그 연결된 회사들 특히 이제 그 디알로 해가지고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관련돼 있는 ETF를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신흥국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그 뉴욕에 디알로 상장이 돼 있는 즉 직상장 그러니까 간접을 해가지고서는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신흥국에 직접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 뉴욕 증시에 있는 그 주식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위축으로는 가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국들이 그만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활로를 판로를 찾기 위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연준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그 소비를 진작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숨통을 튀어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흥국 투자와 관련된 해법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바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안에서 미국 측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칩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공개 연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칩 법안 통과는 will create millions of good paying jobs, 수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안보 이익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 칩 법안 통과는 미국 경제 아주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IB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번스타인 측에서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행한 투자 노트인데요. 베런스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The bill is frankly,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분야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생각할 때 시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올림의 오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시장이 너무 과도평가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Assuming some growth over the next several years, 향후 몇 년간의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법안으로 반도체 업종은 5년 동안 한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처럼 반도체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연 이것이 미국의 칩 관련 산업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정치가 이제 경제를 지원한다 그랬을 때 항상 그 시간차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역시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이 칩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통과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투자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쵸.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지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사실 이건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TI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이크론 같은 이런 이 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칩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건 좋은데 지금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분야라든가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적인 경기 위축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IT 분야 특히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이런 분야들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수요를 더 늘려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즉 2분기 정도는 조금은 정체를 하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VR의 3대장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이 셋이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그 시기가 되면 즉 내년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칩 관련 법안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도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셀럽의 발언 함께 만나보시죠. S&P 글로벌 레이딩스 측에서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China's property sales,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올해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거의 2배 이상 악화된 수치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대부분의 주택은 완공 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는 중요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기지 사태는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라면서 중국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철광석 가격과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굉장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관련된 투자 의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쪽의 상황도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실물단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증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시의 거품을 한번 조금 이벤트를 터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에버그란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헝다가 지금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모기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않는 그런 중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이 그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우리도 이제 그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전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안 되니까 추가금을 더 내달라 그랬을 때 이 중국인들이 그거를 당연히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규모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5천에서 만 호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을 때는 또 2만 호 이상 막 지어 올리는 이런 성과를 보이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은 좀 아무리 중국 경제가 지금 등치는 크다 하더라도 네. 상당한 그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쪽의 상황, 경제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김선규 소장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